의약품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양약과 한의원에서 처방받는 한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천연물에서 유래해 건강에 좋은 혁신 신약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급 천연물 신약이 출시되면 신약 한 개로 연간 1조 원 이상의 매출 파급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박경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이로메드는 최근 천연물에서 유래한 혁신 신약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천연물 신약은 말 그대로 화학품을 가공해 만든 의약품이 아닌 천연물질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들어낸 약품을 말합니다.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질환을 치료할 때 천연물 유래 성분을 이용한 의약품으로 치료한다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까? 바이로메드는 건강에 좋고 부작용이 적은 천연물 유래 신약과 건강식품 연구 개발의 출발이 다중표적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의약 소재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고유성을 갖습니다. 즉 우리나라 원천 기술로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천연물이기 때문에 뭐냐면 안전한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로메드가 연구 개발하고 제품화해낸 파이프라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항알레르기와 항염증 효능을 가진 달의 추출물을 기반으로 한 제품으로 FDA에서 인증한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건강식품이 제품화됐고 아토피 피부염을 개선하는 화장품이 임상 연구 중에 있습니다. 천마 등 복합 추출물은 작업 기억 개선 효능이 있는데요. 이 효능을 통한 기억력 개선 제품이 시중에 출시된 것에 이어 유산균, 혼합 제품, ADHD 치료제 등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천연물 의약품 기반 파이프라인에는 2012년에 출시된 국내 7호 천연물 신약인 골관절염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연매출 200억 원 이상의 성과를 거두며 천연물 신약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파킨슨병 치료물질 염증성 장질환 후보물질을 비롯해 폐경기 증후군 치료물질도 매출 성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킨슨병 치료제와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근원적인 치료제가 없습니다. 전원적으로 질환을 개선하는 그런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할 때 저희는 저희 제품이 전 세계 시장에 뿌려져서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는 천연물 관련 제품 외에도 플라스미드 DNA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유전자 치료제 개발도 주력하는 분야입니다. 회사 측은 혁신적인 천연 의약품 개발을 위해 난치성 질환에 대한 다중 성분의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연물, 생약 등의 종자로부터 재배부터 완제 생산까지 전 과정의 기술과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인데요. 파킨슨 질환과 같은 신약 부문 두 개의 파이프라인은 올해 글로벌 개발용 전임상 연구를 완료하고 내년에 글로벌 임상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에는 효과적인 만성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의약품의 안정성이 더욱 중요해진 추세입니다. 천연물 의약품은 이러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는 효과적이고 더욱 안전한 의약품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시장 분석에 따르면 블록버스터급 천연물 신약 개발에 성공할 경우 천연물 신약 한 개로 연간 1조 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전통 의학과 현대과학을 접목시킨 차세대 건강한 신약을 만들어 글로벌 시장 내 혁신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바이로메드의 올해 성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위치한 바이로메드에서 아시아경제TV 박경현입니다.